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하는 이슈를 확인해보는 이슈 파워로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SC 글로벌 센터의 김선규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. 소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또 김선규 소장님과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두 가지 이슈 준비해 오셨죠. 어떤 이슈인지 자,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. 자,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다시 불붙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스러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안 그래도 시장에 좋지 않은 이슈와 이야기들이 많은데 여기에 미중 무역 갈등까지 재발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. 미국의 무역 대표부가 중국의 1차 무역 합의를 준수할 것을 강조하면서 추가적인 제재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우리 증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고 여기에 어떤 종목들이 출렁거릴 수 있는지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이슈는 역시 미국과 중국과의 이야기입니다. 미국에서도 최근에 좋지 않은 이야기, 시장에 부담을 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의 이 무역 갈등이 또 불거지고 있습니다. 이게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분명 안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? 일단 그 USTR 그러니까 미국 그 무역 대표부에서 이제 캐서린 타이 대표가 여기서 그 대중 무역 정책을 발표하면서 중국이 지금까지 너무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맺었던 1차 미중 무역 합의를 준수를 하지 않고 있다 제대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 무역 합의를 준수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만약 안 들으면 슈퍼 301조도 발동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요. 중요한 거는 뭐냐면 1차 무역 합의도 과연 무엇을 얘기했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첫째는 뭐냐면 일단 미국산 자동차 그다음에 미국산 그 서비스라든가 각종 그 제품들이 있습니다. 이 쉽게 얘기해서 미국에서 만들어진 제조품들을 좀 더 중국이 많이 사줘야 된다라는 그게 핵심이었고 그리고 거기에 부수적이지만 상당히 중요했던 게 이제 그 농산물들을 어느 정도 구매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중국이 막상 자기들 필요한 농산물만 좀 필요한 거 이상으로 쏙 빼먹고서는 실제로는 그렇게 뭐 미국의 물건들을 사지 않고 자기들끼리 그냥 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.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제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너희가 지금 이제 이걸 맺은 지가 1년이 훨씬 넘어갔고 2년이 다 돼가는 이 시점에서 즉 이제 중간 정산하는 시점이 됐습니다. 이게 네. 그럼 이 정산하는 시점에 왔을 때 봤을 때 중국이 그렇게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죠. 지금 현재 네.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강한 이 어조가 나온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서 특히 이제 이 부분은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당분간 대중 정책에 대해서는 강경 기조를 기반으로 한 상태에서 결국은 이제 앞으로 협상을 진행하는 즉 채찍과 당근을 같이 진행하는 그런 형식의 이런 전략을 구사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기본적인 정책 자체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만들었던 즉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미중 무역 분쟁을 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노선하고 사실상 동일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네. 자, 그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에는 뭐 바이든 행정부,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 취임할 때 뭐 중국과의 관계가 조금 개선되지 않을까? 뭐 그런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기대는 거의 다 날아간 것 같고요. 네. 자,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대화는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? 어떻게 보세요? 네, 사실 이제 그 홍콩 차이나 포스트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제 스위스에서 일단 고위급 접촉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지금 했습니다. 네네. 그래서 여기서 나오게 되면 양제츠 그 외교 담당 정치국원 좀 상당히 그래도 높으신 분이죠. 좀 그 어느 정도 이제 대화 좀 노련하면서도 좀 젊기 때문에 대화의 노련함을 좀 가진 이 사람하고 그다음에 잭 설리번 국가안보 보좌 관청 이 백악관 쪽에 이 보좌관하고 둘이 회담을 일단 할 겁니다. 네. 그럼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궁극적인 가장 큰 목적은 일단 자기들보다 더 높은 고위급 회담, 정확히 얘기하면 리허 부총리라든가 아니면 이제 거기에 캐슬린 이 하고 이제 그 타이 대표하고 둘이 앉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1차 무역 합의를 어떤 식으로 중간 정산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어느 식으로 더 이행을 잘할 수 있을 건지를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이고 사실 지금 현재 그 이런 부분이 가장 큰 게 중국 전략난이 가장 심하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다 보니 중국 입장에서도 무조건 하고서는 자국 것만 가지고 가기에는 이제 한계가 왔기 때문에 결국은 어느 정도 문화나 이제 시장을 좀 개방을 한 상태에서 다른 국가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은 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어느 정도는 좀 이제 좀 그 개방적이고 어느 정도는 좀
좀 성과가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는 좀 예상할 수 있습니다. 예. 네. 자 이렇게 일단은 오늘 뭐 예상 대화가 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의 추이는 좀 지켜봐야 되겠고 자 그러면은 결국에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사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은 그 트럼프 대통령 시절 때부터 우리 시장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충돌이었잖아요. 이번에도 그런 분위기가 좀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? 일단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그런 충돌이라든 이런 걸로 인한 급락 가능성, 약간은 좀 이제 하락을 받을 수는 있다고 보고 있고, 네. 단 이제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이 중국 쪽에서 일단은 그 가장 크게 걸리는 게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는 전력난으로 인한 생산 부재, 그다음 그것으로 인한 반도체 생산으로 인해 가지고 반도체가 흔들리고 거기에 따라서 전기차 부문도 역시 흔들린다는 거. 그다음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건데. 지금 일단은 그 터져 있는 헝다그룹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부채로 인한 문제들, 이 세 가지 이것들로 인해서 생기는 그 관련주들의 흔들림, 이 세 가지가 가장 이 중국으로부터 오는 중국발 리스크가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. 사실 미국보다는 이제 중국발 리스크가 우리한테는 더 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번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과연 어떤 식으로 잘 해결될 것인가 이걸 지켜보는 게 이제 가장 큰 이슈라고 보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현재 관련된 주들도 좀 많이 흔들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